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근무자로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위하여 시설에 왔습니다. 정답입니다. 시청분은 지금 차 오신 거세요? 네. 출입 절차를 다 끝내고 지금 예진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진표를 받으면서 안내문도 받았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접종을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제가 맞게 됐는데 사실 너무 떨립니다. 잘 맞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몸살기나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좋습니다. 여기부터 재볼게요. 네. 네, 열 없으시고요.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체적으로 맡고 있는데 혹시 그 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백신 효과 이런 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전체 인구 이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개정된 예방접종 주사를 이제 맞아서 전체적으로 예방접종률 자체를 높임으로써 코로나 감염되는 환자 수를 줄이고 전염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때 이제 많이 아프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2차 접종 때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 어떻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맞았을 때 젊은 계층일수록 이제 전신 우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독감과 네. 같은 증상이 조금 네. 더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이점인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화이자가 더 예방률이 높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확률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는 알고 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나에게 배정된 백신을 맞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80% 이상의 국민이 예방접종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네네. 어느 예방주사를 갈리지 말고 배정된 걸 맞음으로써 예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시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 백종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함으로써 좀 더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잘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배정된 백신에 대해서 백신 따지지 않고 접종하다 보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백신 맞으셨죠? 네, 백신 맞았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몸살 기운이 조금 있고 이제 경미한 근육통이 있었는데 한 반나절 정도에 괜찮았고 미리 백신을 맞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나 전신 증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신 확인했고요. 깔끔합니다. 네, 한번 눌러볼까요? 궁금한 거 있는데 받고 나면 2차 접종 해야 되잖아요. 네. 2차 접종 하는 거는 따로 연락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1차 접종 하고 나면 몇 시간 내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맞고 나서 10주 뒤에 2차 접종이고 본인이 언제 2차 접종 하실지는 문자 메시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관찰실에서 15분 동안 아나필라시스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없으면 집으로 가도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양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왔는데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준비 상황을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직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1m를 지켜주세요. 팔로 팔로 미 여기 아직 현장이 공사 중인 것 같은데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 모의 훈련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예방접종센터에서 일하시게 될 분들이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당일날 최대한 실수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를 연도를 한번 확인하시고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실게요. 똑같이 그 신분증하고 예진표하고 확인하시고 신분증이랑 예진표 주시면
본인이 보고 못 받아 지금 못 1번 접종으로 가세요. 이렇게. 어느 쪽에 주사 맞으실게 이렇게 여쭤보고 저는 이렇게 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일하게 된 간호사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화이자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바이알당 6명까지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끌어모으면 7명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접종자님 뭘 보셔야 돼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이게 섹터를 구분을 해야죠. 15분. 예방접종센터에 와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차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